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문도령 책이책입니다. 피디님 오늘은 뭐가 또 궁금하시죠? 네, 선생님, 오늘은 61세 그 개매생 토끼띠인데요. 아, 토끼띠. 네네, 저랑 네. 띠가 같으신 분들, 예, 지금 환갑이신 분들의 9월 운세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피디님한테 뭐가 궁금해서 오셨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전에 개묘생 토끼띠를 물어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61세 나시는 분들 이제 환갑잔치 올해 이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환갑을 맞이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환갑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뭐 옛날에는 환갑잔치를 했지만 요새는 환갑잔치를 잘들 안 한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네. 자, 근데 61세 개묘생 토끼띠는 9월달 운세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금전 재물이 반반이에요. 9월달에는. 네, 금전 재물 수가 반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금전이 그렇게 썩잘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유념하셔야 되고. 반반이라고 말씀하신 게, 네. 지출이 한 절반 정도, 그 다음에 수입이 절반 정도, 이렇게, 그렇죠. 네네네. 네, 지출도 나갈 것이고 들어오는 돈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은 금전 재물이 그렇게 크게 돌아오는 시기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귀인으로 인해서 본인이 그안 좋았던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예. 자, 그리고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직까지 퇴사 안 하시고 이제 명퇴를 앞두시는 분들 아니면은 이제 은퇴를 앞두시는 분들 인간 구설의 십이수가 이제 막판에 들어와서 들어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하시고 넘어가셔야 될것 같은 부분이 좀 듭니다. 자, 사업하시는 분들 운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운도 반신반의이기 때문에 너무 9월 달에는 욕심을 많이 부리신다고 하기보다는 좀 편안하게 하고 좀 넘어가시면은 되게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투자를 좀 약간 보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9월 달은. 그쵸. 예, 투자를 좀 보류를 좀 하시고 내가 금전을 좀 써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참고 기다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9월달입니다. 개묘생 토끼띠입니다. 다오냐, 높은 궁에 칠성률, 얕은 궁으로 재성인들, 다오냐, 다오느네 새로 새도 빠드시고, 무사무탈하게 돕고 받들어서,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조금 금전적으로 손해가 난다고 하더라도, 9월달에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참고 넘어가시면은 나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토끼띠 대신에 자꾸 제가 실수를 하네요. 지금 여러분들 개묘생 토끼띠입니다. 토끼띠 되시는 분들은 일단 첫 번째 금전 재물이 그렇게 크게 돌지를 않으니 좀 조심을 해라. 그리고 사업운도 조심을 해라. 그리고 인간구설 십이수가 맨 마지막에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비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소금을 갖다가 여러분들 9월 달에는 몸에다가 뿌린다든지 아니면 소금을 활용하라고 제가 늘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을 때에는 소금을 집안에 비치해 두는 것도 내가 잠자는 방이라든지 아니면 거실장이라든지 아니면 신발장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비치를 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9월 달이 끝나고 나면은 밖으로 나가서 이제 소금을 밖에다 뿌리는 거예요. 예, 이러고 나시면은 조금 좋은 운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61세 개묘생 나는 토끼띠 9월 달 운세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냥 무사무탈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올 9월 달도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